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네. 고르시지도 않고 올라오시면 바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떠가지고. 네. 조용한 거 하셔도 돼요. 말라 했는데. 네. 괜찮아요. 네. 진짜 얹을 것 같아요. 네. 랩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춤추셔도 되고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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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 신나는 거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신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제목별로 그냥. 검색이 안 되죠. 그죠? 제목별로 돼요. 아 그래도 돼요? 네네. 어? 아, 그러면은 다일 레전드 2라는 게 있거든요. 다일 레전드 2. 누구 노래? 다일 레전드 2요. 영어로 D.I. 영어로 써요. 아니 이거로 써도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어, 그럼 없나 봐요. 아니 영어로 치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안 나와. 여기 없어요. D.I. 아 L.G. 네 없어. 그러면 없어. 누구 노래예요? 도끼 노래. 그럼 그냥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면 팝송 하셨으니까 저도 팝송 할까요? 다행이다. 이정욱 씨의 노래인데요. 다행이다. 라는 곡 부르신대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항상 사는 사람이니까. 1점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1점만 하려고 했는데 노래가 그냥 넘어가는 바람이 이정까지 했는데. 네. 여러분 박수 크게 해주세요. 이정욱 씨의. 다행이다. 네. 이번은, 며칠 전에 우연히 오셨다가 제가 영업시간이 2시까지인데 2시 10분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가도 됩니까? 이러셔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새벽 5시까지 계시다 가셨어요. 네. 그날 오셔서 무려 저희 그 클라비스의 그 바카디라고 그 75.5도짜리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원액으로 원샷 하셨어요. 잘 가셨어요 그날? 아, 그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더. 네, 엄청 세신가 봐요. 그냥 그것만 드신 게 아니고 조니 워커 블랙을 드시다가 그걸 드셨어요. 꽤 독하게. 그리고 저희 그 칵테일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75.5도짜리가 반 들어가는 카타르시스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그거를 드시고 또 원액을 드시고 그렇게 많이 드시고 가셨어요. 되게 걱정됐는데. 맨발인데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 날에 실례했습니다. 여러분. 뭐 양말 하나 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 오빠는 왜 여자도 아닌데 잡아볼 걸라고. 네, 남녀들이 다 남자 스타일이라서. 남자가 남자한테 양말 사주는 것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아 열이 많으시니까 들어볼게요. 다행이다.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환영합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들었죠? 드라이하고 바디감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애주가라기보다는 과주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주가. 네, 아 폭주가. 아 맞아요. 폭주가도 네, 네. 약간 폭주가 이러니까 되게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멈출 수 없게. 아 이번에는 저희.